네, 오랜만에 꼬치콜 왔습니다. 야, 저기 벌통도 지금 아직 꿀을 안 땄네요. 그대로 있고. 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다. 와, 들깨 향이 고소합니다. 들깨를 지금 내어놨어요. 아, 감이 주렁주렁 열렸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기 꿀이네, 꿀. 저기 토종벌 꿀이에요? 토종. 토종, 저기 토종벌 꿀이라고 합니다. 대빡벌통. 대빡. 어우, 감이 늘어졌네. 감 좋네. 예. 그래서 홍시가 덜어 있다. 그니까. 홍시가 열렸네. 예? 어느 거요? 아, 펴고. 야, 지금 토종벌 아직 안 땄고요. 감나무가 늘어졌습니다. 주렁주렁 열렸네요. 올해 처음 보는 감나무입니다. 늘어진 거는. 아, 예, 완전히. 예. 어, 어. 들깨가 잘 됐나 봐요. 하늘은 파랗고. 새털구름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고버섯이 자연적으로 잘 자라나고 있네요. 야, 이 표고버섯이 나왔어요. 너무 이쁘다. 싱싱한 표고버섯이 이렇게 그냥 밖에다가 놔뒀는데 버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다. 표고버섯이 널브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완전 보석 같아요, 보석. 너무 이쁘네. 이거는 쌍둥이. 이야, 포기향이 날까요? 참나무, 표고버섯. 이쁘게 나왔습니다. 쫄놀이 이렇게. 이게 하우스를 안 해도 이렇게 자라고 있네, 표고가.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지요. 우,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납니다. 유. 여기도 호두나무가 있는데요. 호두가 다 떨어졌어요. 벌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네요. 가까이 가면은 벌한테 쏘이겠지요? 유. 얘들아, 꿀을 따는 거냐? 안에서 먹고 나오는 거냐? 예, 토종벌입니다. 여기는 텃밭에서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손두부 만들어서 하는 집인데,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김장배추도 벌써 이렇게. 와, 이거 지금 속 고갱이 앉는 거 보세요. 약을 안 줬는지, 여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맛있겠다. 요거는 들깨가 아직 안 빙인 것도 있고요. 이쁘나. 야, 여기 밭에 참외가 아직도 있어요. 이건 개똥참외는 아니겠지요? 유. 참외를 안 따먹어가지고 아직 노랑참외가 이렇게 밭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우스가 엄청 커요. 이거는 콩인가 파츠나 어디 보자. 예, 보니까 이거는 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콩단풍은 안 들었는데 요 콩들이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다 말랐네. 장독대가 장독대 된장 고추장이 가득 들었습니다. 우와, 솥단지 여기다가 두부 만드나 봐요. 아우,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솥단지가 안 움직여요. 저기 참외가 있어요. 참외가? 예, 호두. 예? 개똥 참외인가? 참외가 있어요. 누구 오신데요? 네. 이게 의풍 안전주 동국에 가는 길입니다. 개울의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 여기는 완전 수영장이에요. 자연 수영장. 예, 완전 자연 수영장이야. 와, 여름에 엄청. 천연 다이빙장인데. 한번 해보세요, 다이빙. 천연 다이빙장이요? 예. 여름에 여기 사람 많더라고요. 여기서 막, 이거, 튜브 타고 막 놀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물이 진짜 이렇게. 와, 근데 뭐 공사를 했는 것 같다. 왜 물이 깨끗했었는데. 깨끗했었는데. 네, 뭐 뿌얘졌네. 아, 저거 공사했네. 이게 명물이네. 예. 야. 이거 무슨 나무예요, 이건? 뽕나무. 뽕나무가 이렇게 커요? 네. 뽕이 누에 저거가 열리나? 대례종 네. 뽕나무. 대례종 뽕나무야? 대례종. 이 산뽕이야? 네. 야, 대례종, 대례종. 아, 이게 대례종 뽕나무래요, 산뽕나무. 그리고 이거 저것도 어디도 열려요? 그거는 모르지. 정도 되면 열려야 되는데. 야, 진짜 멋있다. 물소리 좋고요. 엄청나네.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물이 이렇게 쭉. 야, 뽕나무에 다른 나무가 크고. 예? 어디요? 그거는 저거네. 뽕나무. 뽕나무가 지금 뽕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저 양구 가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큰데, 이게 밑에가 한 5m 돼요. 그 꼭대기 저렇게 썩었는데, 거기 3-4m. 이게 오구마. 다른 나무라고요? 두 사이에? 요거는 뻔나무. 벚나무? 썩은데 벚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벚나무 벚꽃도 피겠네. 좀 더 크면 피지. 요건 민들레고. 민들레도 자라고 뽕나무에 자생하면서 사네. 새가 물어다가 똥 쌌지. 근데 이게 뽕나무 이파리 맞아요? 맞아요. 재래종. 이게 토종 뽕나무라고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범바이네. 범바이? 옛날로 말하면 범이 와서 더워가며 쓸게 먹이. 옛날엔 저런 게 집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미국이 아름다운 고치골입니다. 요거는 여기가 고치골이래요, 고치골. 저기, 못난이 삼형제가 앉아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예?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국화요? 아, 밑에. 이거 항아리요? 단지. 아, 단지. 단두가 아니고 단지. 단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뭘로 다 이렇게 해놨지? 이건? 계란판도 아니고. 이거 정화주 저거는. 아, 정화주. 아, 그래요? 좋네. 화분으로 쓰니까 저게 또. 에이, 판 줄 알았더니 아니네. 요 강아지가 어디 갔지? 강아지. 아, 저기 앉았네. 주인 기다리나 보다. 자나 보다. 걔가 뭐 우울증이 걸렸는지, 뭘. 아, 걔 태도를 보고 말해. 짐이 있는지 없는지. 걔가 뒷소리 못해. 짐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나운데도. 눈치 보는 게? 졸려. 졸려. 세상. 졸려. 개처럼. 딸기. 잠 깨면 안 되지. 잘...